오늘 연주를 해주실 분은 오스트리아 국립음대 재즈과를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색소폰 연주자로 아주 완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구민상 씨가 준비하고 계신데요. 구민상 씨는 공군 군악대를 1995년에 전역한 우리 공군 가족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가을밤과 정말 잘 어울리는 색소폰 연주, 색소포니스트 구민상 씨를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군군합대 병 479기 구민상입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참모총장님 이하, 군합대장님 이하 또 더더욱 이렇게 함께 장병들과 함께 연주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초대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잠시만 숨을 좀 돌릴게요. 제가 제대한 지 이제 벌써 따지고 보니까 26년이 됐는데, 네, 제대를 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연주자가 돼서 열심히 연주 활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 다시 분악대 돌아와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연주자로 활동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의 시작점이 바로 공공문학대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절이 그만큼 소중했고 또 공공문학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공공문학대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또 다른 또 준비된 많은 곡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곡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또 그냥 전해드리기 또 밋밋해서 제가 26년 만에 이곳에 찾아와서 무슨 곡을 연주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도 가장 연주하기 좀 까다로운 곡을 한번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혹시 뭐 프로그램에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클래식 곡으로 자주 연주하는 곡이죠. 왕벌의 비행이라는 곡을 연주할 건데 아마도 색소를 연주하는 거는 아주 흔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왕벌의 비행시를 연주하기 위해서 중간에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숨을 도대체 안 쉬면서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제가 실은 하고 있는 게 순환호흡이라는 건데 서클 브레스라고 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요. 동시에 입으로 내쉬면 돼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한번 연습해 보시면 코로 들이마시면서 동시에 입을 이렇게 후 올려주시면 색소폰 연주하셨든지 어디 가서 다 연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잠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숨이 차서 네, 잠깐 안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계속하면 실은 뭐 몸만 안 힘들고 하루 종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빨대 갖고 자꾸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섹스포니스가 충분히 되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서 마지막 곡 왕벌의 여행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곳에서 또 색다른 곡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